뭐라 그러셨죠? 잘 잤냐고요? 아, 예, 뭐 잘. 잘 주무셨어요? 네. 어제 잠 못 잤어요?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. 아니에요. 가실까요? 예. 네. 이따가 근무 시간 끝나고 잠깐 볼까요? 아, 왜요? 왜라뇨. 어제 못 다한 데이트 해야죠. 같이 마사지 받으러 가요. 퇴근 시간 맞춰서 문자 할게요. 예. 타세요. 아. 아, 예. 저것들이 정말. 시동이 왜 꺼졌지? 차 키도 없어졌네? 키가 없어요? 예, 그러게요. 이평강, 지금 시각 8시 35분. 꿈을 대다간 100% 지각이거든? 얼른 나와. 꿈을 대다가 쥐꼬리만한 월급까지 까이고 싶냐? 얼른 나오라니까. 우원달 씨. 네가 그렇게 안 불러도 나 우원달 맞거든? 아, 얼른 내려. 내려. 자. 아, 애벌레 양방. 그 우리 이평강이는 내가 앞으로 출퇴근 시킬 거니까 괜히 기름값 버리지 말고 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오. 좋은 강원도 공기 다 버립니다. 오케이? 지금 뭐 하자는 건데요? 뭐 하자는 거긴 너 출근시켜주는 거지. 차 키 어디다 뒀어요? 그걸 왜 나한테 묻나? 잃어버린 사람이 바보지. 온달 씨, 진짜 자꾸 사람 창피하게 이럴래요? 뭐? 지환 씨 아침부터 일부러 나 데리러 와준 사람이거든요? 그러니까 장난 그만 치고 차 키 빨리 내놔요. 얼른. 됐냐? 다시는 이런 장난 치지 마요. 하나도 재미없으니까. 여기 있네요. 이따 연락할게요. 에이, 얼른 가세요. 그래, 그럼. 근무 끝났어요? 에이. 하요. 아, 저기 지환 씨. 제가 마사지 같은 거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. 조금 부담스럽거든요. 그래요? 그럼 어쩌죠? 저 오늘은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 회사 일 때문에 평온이 신경을 못 써줬거든요. 그럼 집에 바래다 드릴게요. 타세요. 아니요, 오늘은 비운 언니랑. 아니요, 지금 주현 씨 차 타고 간대요. 어차피 네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. 깨지든 부서지든 네가 직접 부딪혀서 해결해.
알았어. 저기 지한 씨, 그러면 가시는 길에 저 차 한 잔만 사주세요. 좋죠. 갈게. 저랑 우원달 씨랑 둘 다 만나지 않겠다. 그게 평강시 결론인가요? 네. 죄송합니다. 아니요. 평강시 기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어쩌죠? 전 이대로 못 물러날 것 같은데요. 예? 질투가 나긴 하지만 그동안 우원달 씨랑 미운 정도 많이 들었겠죠. 하지만 저 역시 10년을 넘게 평화시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. 이대로 물러나는 건 제 스스로 용납이 안 됩니다. 지환 씨... 이 편지 기억해요? 이건... 맞아요.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평강 씨가 저한테 보낸 첫 번째 편지예요. 골프코스 설계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? 그 꿈 나랑 같이 이뤄요. 지금 많이 헷갈리거든?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. 아니,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겠는데 나머지는 하나도 모르겠어. 아빠...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? 이번 농약 잔류 검사 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다 해결될 겁니다. 아니요. 이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. 그게 무슨 뜻입니까? 우리가 리조트를 인수한 후에 하고 싶었지만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시간이 아까워서 말이죠. 샤일로즈 구조조정 방안입니다. 농약 잔류 검사 마치는 대로 검토해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. 빠른 결정 기대하겠습니다. 너에게 말해도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! 예!